네, 이곳은 고무신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무신 체험과 부채 그림 체험, 그리고 마트류시카의 한국의 그 한복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무신도 그냥 고무신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감성이 서린 이야기를 담아 작업한 건데요. 고무신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는 이는 고무신 작가라고도 불리는 강윤숙 작가. 별명답게 그녀의 작업실엔 다양한 고무신이 가득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그림으로 그린 것부터 시작해서요. 실과 오브제를 사용해서 멋지게 디자인한 신발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된 신발들을 아트 상품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풀이나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작품들, 그리고 조명 등처럼 예쁘게 작품으로 활용해서 벽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무신을 꾸미는 재료는 알록달록 물감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실. 고무신의 이야기를 입히는 일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녀의 인생에 스며들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과 미국에서 16에서 17세기 전부터 일반화된 공예 민속 예술인 포크아트를 그려왔던 그녀. 저는 고무신 작가 전에는 포크아트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포크아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민화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가구에도 그림 그리고 소품, 그리고 뭐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뭐 강의나 작품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포크아트 작업을 하면서 문득 외국 민화를 그리지만 한복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복을 즐겨 입으면서 고무신을 신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어느 화백에 홍매화 그림을 보고 고무신의 자수를 놓게 되면서 고무신 작가로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요. 고무신은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한때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뭐 상징물이잖아요. 그 집신 다음에 우리가 신었던 그런 신발인데,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이 신발 안에 다양한 얼굴이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과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저에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현숙 하면 고무신, 이렇게 이제 제가 사랑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무신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무신에 일일이 핸드페인팅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고, 또 물감은 물에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손톱 등 외부 자극에도 그림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강윤숙 작가는 스스로 물감에 대한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작업은 아무래도 손으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1단계로는 이제 물감이 뭐 흡수, 이게 고무신이 유리하고 비슷해가지고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감 연구를 좀 해서 좋은 물감으로 잘 눌러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랑, 또 오브제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창작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윤숙 작가의 고무신을 찾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반겨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마 누구보다 가장 특별한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덕분이겠죠.
이제 아기 돌이어가지고 특별한 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돌심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제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기한테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게끔 선물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그녀에겐 작은 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한복 입고 고무신 작업하는 여자, 고무신 작가로 남는 겁니다. 고무신이 뭐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서로 간의 소통이 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지어지면서 행복하게 이 고무신을 통해서 행복해지길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불구불 골목 어느 한켠 자그마한 공방. 그곳에서 오늘도 강현숙 작가는 검정색, 하얀색 고무신에 알록달록 추억을, 문화를 덧입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어느 가게에서 고무신 작가의 이야기를 만나는 날도 오겠죠?